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삼국지 13 한번 신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예회복 우금편이고요. 반동탁 연합에서 포신군으로 갈 거예요. 우금이 얼마나 명예가 실추되어 있냐면 무력이 77밖에 안 됩니다. 갓목세이! 위나라 무장. 정사에는 포신의 부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이 우금을 저도 예전에 이제 항복왕 우금이라고 약간 우금을 조롱하는 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예회복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삼국지 13의 단점이 제가 말할 때 자꾸 얘네랑 말이 겹쳐가지고 흐름이 끊겨요. 지금도 뭐 말하려고 그러면 포신이 말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포신이 말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짜증이 나죠. 하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금 먼저 보고요. 연격 들고 있고요. 뭐 좋진 않지만 밥값은 하는 그런 전법이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한 80에서 70 후반 정도. 그래도 연전을 들고 있습니다. 연전 분전. 그 천하명장 오늘 이왕 좀 천하명장이 달고 있으니까 이상임용으로 천하명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명장까지 가면은 친밀도 무장 80 이상이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친이대를 가면은 이제 사병이 포함되면은 전투력 공방 20을 얻는단 말이죠. 요 전 단계는 공방 10. 최소한 여기까지만 가도 좋아요. 친밀도 80 이상 10명. 요 친밀도 80 이상 10명은 그 동지후보 10명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자기가 직접 친밀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보다 말았는데 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에는 포신의 무화 황관력 투번에 참전했다. 엄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연이 보시면은 하우돈 휘하의 청주병이 약탈을 자행하자 이를 진압해 조조에게 극찬받는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규율을 잘 지킨다. 뭐 여기도 엄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좀 많이 캐릭터가 잡혔죠. 그래서 삼국지 14나 뭐 진상공무상 그런 쪽에도 다 그런 컨셉입니다. 엄격한 규율. 그런 컨셉. 관도전투에선 후방 적벽대전에서는 수군 도독이 된다. 번성이 관우에게 포위되자 방덕과 함께 달려나가 수공의 당에 붙잡히며 관우가 송권에게 죽은 뒤 돌아가나 조비의 명으로 조조의 묘지기가 된다.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벽화를 본 후 합병으로 죽는다. 마지막에 말년의 커리어가 망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관우에게 그 수계를 당하기 전까지는 최근에 제가 했던 그 군영전에서 그 수엄 7군이죠. 우리 7군이 관우에게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커리어가 멸종했을 텐데 말년에 커리어가 망했어요. 오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좀 빨리 휘저어야 되겠죠? 근데 초반에 유비랑 싸울 순 없고 태사자한테도 이길 순 없고요. 유대가 제일 만만하고 여기 감능 빈땅도 좀 탐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팀은 두 명밖에 없죠. 포신 전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삼국지 13에는 그 포신 형제 포도가 안 나옵니다. 14때부터는 포도가 나오는데 호환의 제북상 포신하고 친구하고 포신하고 딸만 받아도 친밀도 80 이상 무장 한 4명은 확보가 되는 거죠. 딸 3명 하면은 포신이 술을 좋아하려나요? 요く来ましたね. 아, 술 세모네. 감사합니다. お断りします. 논의를 안 받아주는 거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술 세모고 병기를 좋아하네. 저는 훈련이나 합시다. 호신이 아마 뭔가 일을 이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お断りします. 그렇죠? やるとしよう.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북조사 하세요. 요런 것만 하라 그래도 친밀도가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은 친밀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사가 좀 유리해요. 여상 뭐야?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도와주면서 또 친밀도 올리고. 고멘 츠카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딸을 받으면 되죠? 무카우소. 아이고 도적왕이다. 시유오 계산. 아. 시작부터 기사마라니와 우케키레마이. 시작부터 또 체면 구겨지기 생겼네요. 한 번만 흔들어주면 이길 순 있죠. 한 번만 흔들어주면은 흔들어라 이씨. 흔들어라. 안 흔드네요. 와 이걸 막아 미친. このようになりました. 아 도적 토벌 실패해가지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래서 친밀도는 올렸어요. 감사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どうされました. 방문에서 다마 한번 때리면은 80이에요. 친구하고 딸 받읍시다. 아 시작부터 체면을 구겨가지고. 대도 받을 필요 없고요. 여기는 중원이기 때문에 고문서 해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提案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 어? 평원. 이건 쉬운 거고. 평원을 조사하고 와가지고 계속 훈련하도록 할게요. 여상이 저거 등용해야 되는데. 야르토시오. 도적 두목. 와 이런 녀석을 만났어야죠. 얘는 무력이 제일 낮죠. 60이죠 단도를 내놔라. 이자 와르토 60주제 와가 치카라 소노미를 쓰레이. 이 시대 무력 티어의 최하위에 있는 도적 두목입니다. 젊은이보다도 낮아요. 4티어에 4티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놈. 루카우소. 부시님 제가 왔습니다. 몬스터 키가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에이 숨차리네. 바로 딸 받고. 바로 딸 받고. 요크기마시다네. 안 주신다면 잠깐 훈련 좀 하고요. 저 지금 훈련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야르토시오. 여기 딸 주는 게 또 정해진 날짜가 있어가지고 언제 줄지 모릅니다. 아 그만 그만. 근데 회유하러 나가셨네? 고났다가. 회유하러 54일 후에 와요. 돌아오게 할까? 칠병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호신 동원 3일. 맡아세테 그라사이. 돌아오세요. 돌아오고 나면은 시타쿠오 토토노에나사이. 호신에게 딸을 받을게요. 2 3 돌아왔죠? 아이고. 해산하고 바로 번개같이 포신을 만나줍니다. 그렇죠. 빛보다 빠르게 방문했어요. 오 시작. 명예회복을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자 시작 부인. 우리 시작 부인은 은근히 잘 안 나오는 부인인데 또 나왔어요. 부인 와 잘 받았네. 특공의 김하주련이에요. 우리 부인이 군주 근무 중심만 되면은 개이득 보겠어요.
금강불괴 18회 부인이 통솔도 나름 높아가지고 혼자 여기저기 싸움 나뉘기도 좋아요. 금실도 좋고요. 모든 게 완벽해요. 자, 이렇다면은 하시고 우리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전투하러 갑시다. 아이 야 이놈아. 아 야 이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습관적으로 욕을 해가지고 노인에게 감능이 시간이 흐르고 있어. 공짜인 감능을 칠 것인가 복양으로 갈 것인가. 복양에는 정욱이 제하로 있네요. 근데 하북이 좋죠. 하북으로 갑시다. 공짜니까요. 이사를 하는 개념도 괜찮아요. 셋이 다 가서 약간 이사하는 개념으로 병력 최대 했고 사병 최대 미나노모노 이키마스 보고します. 가와리 아리마센카. 4월이라서 이제 슬슬 출발들을 하시는데 사실 감능 먹고 거루까지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복이 하고 감능 쳐들어오면 그냥 감능을 버리고 저희 작전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니 이렇게 거룩으로 친구. 야 오지마. 야 이거 변진인데요. 변진인데 그래도 지휘 것만 주면은 제가 소공지휘로 백도어를 가면 되긴 합니다. 제가 군사니까 지휘권을 줄 확률이 높단 말이죠. 병조에 깔아놓고 그렇죠. 소공지휘로 끝내면 돼요. 마침 또 딱 가운데 있어요. 지금 와가 일격이 우케테 미나사이. 적군가 와가 료내에 향해 제복 버릴 거예요. 오마에라. 근데 이 병력이 제복 병력인 게 좀 문제긴 해요. 맡아세테 그라사이. 제복은 버릴 건데 이 병력이 제복 병력이다. 와가 일격이 빨리 좀 때려 봅시다. 우케테 미나사이. 이자 각오세요. 와 빨리 안 까져요. 이자 각오세요. 오마에라 이끼니 가타스겐소. 더 빨리. 이자 각오세요. 오마에라 이끼니 가타스겐소. 제복 공격 벌써 시작했어. 와 이거 좀 되게 가까웠구나. 한 번만 맞고 와가지고 이걸 안 맞으면 저 병력이 날아가니까 그냥 맞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력이 돌아와야 되니까 저 혼자 일단 나가서 시간을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르토시오. 근데 또 딴 거 하고 있다 동원 뜨면 안 되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1000명밖에 없어서. 와가부 오미세이타스. 야르토시오. 하나시가르. 시간만 끌다가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력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병력이 돌아오면은 출진을 해요. 호시님이 알아서 쿵 터지면서.
그럼 그때 해산을 하고 다시 출진하면 되죠. 가가래! 자, 운제는 없어요. 여기서 병조 한번 털어주고 연격 한번 털어주고 분신 쓰면 퇴각. 저거 깨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퇴각했다 다시 오면 다시 시작하니까. 더모노 이치기 우케테 미야가리. 강운초 열심히 깨세요. 모노도모 사갈. 우리 병력이 아직도 안 돌아오나요? 12, 13 언제 돌아오죠? 기병이 아 돌아왔는데 왜 출진 안 해요? 퇴각을 하고 바로 출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전체 보신. 아 시작 부인의 정법이 좋아가지고 부장으로 쓰긴 좀 그렇네요. 창병으로 하면은 B 기병 V는 궁병이 좋고요. 궁병 얘네가 창병이니까 우리가 이걸로 갑시다. 궁병으로. 궁병으로 가면 협격이 안 돼요. 상성에서 완벽한 우위죠? 상성에서의 완벽한 우위를 바탕으로 갑시다. 我が部お店任せてください。 공지 조금 아껴주고요. 지금 쓰고 앞으로 나가주고 바로 병조. 호시님이 일기토를 하면 큰일 나요. 뒤로 오세요. 일기토를 혹시라도 하더라도 제가 그렇죠. 어차피 이길 순 없지만 죽진 않아요. 제가 하면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수비적으로 하면 어이 뭐야 한 턴에 가가지고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아 부상당했어 이런 씨. 야 이씨 부상당하면 자 이제는 부인이 앞에 나가줘서 특공으로 싸우면 돼요. 저는 뒤로 좀 나와주고요. 부상이니까요. 특공 가자. 아, 부인의 특공 진짜 잘 버팁니다. 저는 관우 점사. 아, 부인이 특공 나온 게 진짜 잘 됐어요. 아, 계속 특공. 끝까지 버텨요. 부인의 특공과 상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조금 여유 있으니까 소공지 한번. 관우 집중, 장비 집중 공격. 부인도 장비 공격. 다시 특공 부인. 아이 대유지를 쓰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지로 밀어냅시다. 오케이. 거록이 아직도 공백질까요? 아 거록을 이사 가려던 꿈이 순우경놈 때문에. 나는 해산을 하고 착수시마쇼. 감능으로 인사 이동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자, 딸 받아야 돼요.
그렇죠. 희정님. 자, 두 번째 부인의 능력은 どうなさいましたか? 와, 전세특기 규모 일단 좋아요. 통솔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강궁, 아휴. 근데 원정보다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첫째 부인이 군무 중심되고 둘째 부인이 내정 중심되면은 진짜 우리는 완벽해지는 그런 시나리오죠. 영리교활로 가는 군사 계열이네요, 부인. 제가 좀 아프니까. 必ずや. 야, 아파. 아니, 아픈데 어떻게 평가를 해줘요? 와, 또 망신 나가겠네. 그래도 그래. 네 번, 네 번 방어하고 필살. 거지 같은 놈들. 아픈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아, 개망신을 시작하자마자 두 번을 당했어요. 대기군가 와가 리오나이님께 수진했습니다. 감능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아파가지고 일단 출진을 시켜놓고요. 호신님과 이렇게 가고 호신에게 우리 부인을 넣어주고요. 먼저 출진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병 끌고 가면 되니까 먼저 나가 계세요. 미나노모노 이키마스. 저는 좀 회복하고 나갈게요. 대기군가 와가 리오나이님께 수진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북을 버리고 수비는 감능 병력으로? 대기군가, 와가 리오나이님께 수진했습니다. 감능에도 2만 명 오는데? 장압을 어떻게 막지? 이걸 버리고 감능으로 간다고 쳐도 장압에 2만 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중원에 있으면은 미래가 없는데요. 내려옵시다. 대화 하지마세요. 이걸 버리는 게 맞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감능으로 가도 장압을 못 막으니까. 어, 됐다. 회복했다, 나. 아, 천 이하라서 나갈 수가 없네. 일단 해산하세요. 착수しましょう. 조금 요이ですか? あのものなれば必ずや. 시작 부인 그거 가면 안 되고요. 저는 부인과 같이 나갑니다. やるとしよう. 이속이 시탁을 整えなさい. 착수しましょう. 提案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 아,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提案してもいいです. 와가부 오미세이토. かしこまりました. 후신군이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하북으로 가려고 그랬던 건데 하북으로 진출한 타이밍이 좀 늦었나 봐요. 좀 감이 좀 떨어졌어요. 더 빨리 진출했어야 되는데. 와가 이치게키 受けてみなさい. 우카츠나. これでどうです? 감능 저거는 뭐 버려야죠. 연격. 어이, 연격. 이자 각오세요.
오신유하고 유형제까지 가겠네요. 육소! 이자! 아크고 세요! 연극이 나름 신납니다. 갈갈갈갈하는 재미가. 와가 이치게키! 으케테 미나사이! 다리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둘러쳐. 와가 치카라! 소노미레 시레이! 스스메! 갈갈갈갈! 이자! 아크고 세요! 와가 치카라! 소노미레 시레이! 와가 이치게키! 으케테 미나사이! 어휴, 도겸님이. 근데 유비 막타를 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막은 후에 동평에 건설을 하고요. 유비 여기 병력이 많이 갈릴 거거든요. 유비 막타만 성공하면은 거의 뭐 천통에 다가서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죠. 와가 부 오미세이타스. かしこまりました. 私に 続きなさい. 와가 이치게키. 受けてみなさい. 너 가까이 와야 돼요. 아, 감능 뭐 버린 거니까요. かしこまりました. 가짜 이놈들. これでどうです? 공지 위에 受けてみなさい. 任せてください. 진등 녀석을 먼저 불러칠까요? 스스메! 연격. 이자! 아크고세요! 어, 도겸을 먼저 조사 버리네. 이자! 달리는 속도가. 우카츠나. これでどうです? 屈辱じゃ! 이자! 각오하세요! 고래마대. 장암도 어디까지 오는 거야? 지금 뭐 제북항 소리를 들었어요? 아, 왜 그까지 와요? 향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동평에 건축하러 갑니다. 내와 하지메마쇼. 여기 건축을 해놓고. 착수시마쇼. 유비 지금 병력이 거의 다 빠졌어요. 자, 여기다 건축을 해놓고 범까지 건축을 해놓고요. 2단으로 바리케이트를 깔아놓고. 어차피 여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자, 2단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네와 하지메마쇼. 육사하고 있죠? 유비 병력 거의 다 갈렸죠? 報告します. 少し いいですか? 報告します. 자, 우리 가서 병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회가 뭐 거의 온 것 같아요. 재편제 충차를 제가 하나 들고. 어차피 내구도 다 까졌을 텐데. 근데 기병으로 가면은 쟤네 무쌍을 상대할 수가 없죠. 병과를 다 궁병으로 바꿔가지고 출발. 네와 하지메마쇼. 아, 장하부님 원소랑 싸우느라 바쁘고요. 오, 명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사방에 쳐. 아, 이쪽으로 오지 마. 아, 왜 여기 오는 거야? 뭐야? 여기 오는 거 아니죠? 무한국은 퇴각을 하고요. 그럼 저는 건축을 해놓고 유비 치러 갑니다. 착수시마쇼. 제복을 확실히 지킨 다음에 평원 가야 돼요. 오케이, 너네 죽었다 이제. 네와 하지메마쇼. 궁병이라 웬만하면 질 수가 없어요. 착수 대안 시테모 이이 데쇼카.
우금의 명예 회복이 시작부터 바로 성공하나요? 의료진. 제안してもいいです。我が部。 관우가 사기가 높네. 가시고마리마시타. 그러면은 흩어져서 깨도 되죠. 사기가 높으니까. 제가 제 사기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부인 이쪽으로 가고요. 그럼 회복해도 돼요. 96인데 저희가 진을 3개 다 깨면은 빨갛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 있죠. 와가 이치게키 우케테미나사이. 아 근데 궁병 진짜 너무 느리다. 기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빨리 연격. 이자 각오세요. 이래서 연격이 연사보다 좋아요. 연사는 궁병에서밖에 못하는데 연격은 궁병 말고도 할 수 있죠. 이자 각오세요. 자 가자. 스스메. 부인도 뚜껑으로 빨리 깨고 합류하세요. 어그로 끄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풍차 설치. 육소. 미나노 모노. 우카. 나한테 続きなさい. 맡아세요. 도우데. 스스메. 충차가 때리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스스메. 자 부인 이제 돌아오세요. 어차피 관우가 이제 돌아갈 거니까 어그로가 큰 의미가 없고요. 훨씬 빨리 맡아세요. 빨리 합류. 부인 빨리 오셔야 돼요. 속공 때려주고 연격. 이제 포지션 제가 앞에 있으면서도 일기토 대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유비 정도는 제가 와레코소와 류 겐톡 와레토 한데도 템빨이 있어요. 소노미데 시레. 저는 부인이 두 명이라 했는데 왜 무력이 하나도 안 올라간 거죠? 아, 두 번째 부인이 군사가 와서 그랬나? 어째 부인 도와주시고. 아 여긴 장비가 도와주네요. 류겐 토크노. 너 필살이니? 아니잖아. 근데 뭐 일격이야. 이겼다. 제가 좀 더 그렇죠? 야 중요한 일기털 이겼어요. 장비가 부장이었구나 이놈. 노키야 각오세요. 나오네요. 괜찮아요. 군신이라 맞자 제가 혼자 막고 이제 부인 오면은 부인이 막으면 돼요. 파기 아직 여유 있어요. 공으로 다시 10 올려주고 써봐야 공병한테는 안됩니다. 강문초노부 전력도 동원이 난타르 극적가. 자 시작하자마자 천통각 잡게. 유비군 멸망. 유비가 하는 장비에 간혹까지 잡은 거죠? 요거를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출진해 있단 말이죠. 저만 해산해 가지고 저만 해산을 해서 저한테 부장도 있으니까 제가 관우를 등용하고 부인은 유비를 안되는 안홍을 등용하고요. 이동 방문합니다.
아니 내 커리어를 망쳤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우. 갓목세이 방유와 와레 세류 엔겟토노 사비토나레 미주쿠나리 대나오세이 엔료이타스. 아, 이 술을 줄 수도 없고. 오키키 후헨노 츠기오 치카이마스. 그러면은 관우를 시켜가지고 어? 유비가 제가 되네요? 관우를 시켜서 유비 등용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유한다고 왔고요. 부인께선 편지 귀여운 아이 무의 화신입니다. 우선 말고 우신으로 갑시다. 화신이니까. 켜보세요. 아유 이거 바빠. 아유 좀 아이 클릭 좀 하게 놔두세요. 거지 같네요 정말. 클릭 좀 하게 놔두세요 제발. 장비 하나 남았는데 또 제가 되고요. 오키키 쿠다사레 와가이 오시토사세테 모라우. 어 동맹을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겸? 갓목세이. 아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씨. 자, 와. 더보노 이츠기키. 우케테 미야나리. 아니 기회를 주세요. 눌러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 다시 가면은 아까 관우는 되던데? 하나씩이 아리마스. 어, 너 두 번 망친 주려고. 저 부인 그리고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거 실... 아니 실패했잖아 간호. 간호도 제가 등용해야 되겠네요. 안 해. 모시와케나이.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요. 다른 날을 잡아오리다. 응? 일기타면 일기토를 하자 그래. 간호는 일기토하면 제가 받아줍니다. 오키키 쿠다사레 와가이 오시토 사세테 모라우. 모시와케 아리마센. 등용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거 관우를 데리고 와서 관우한테 시켜야 되겠네요. 관우하고 우리 부인도 하지메르소 돌아오시고요. 강운초가 부 오미세이타스 쇼치. 관우가 가자. 아노모노나. 그렇지. 아 진작 관우 시킬 걸. 간옥놈도 부인. 어 제가 되네요. 하나씩이 아리마스. 와가이. 시다님도 자꾸 된다 그래요. 순옥은 동탁군. 이거 뭐예요? 아 됐다. 간호 잘했다. 그러면은 간홍도 장비가 가나라즈야. 스미마센가. 어차피 제가 실패할 거는 정해져 있었죠. 이거를 일단 집에 좀 갑시다. 이크카. 천하의 명장은 아니고 효장으로 일단 떴는데 효장으로 갔다가 친밀도 6명 남았.. 7명 남았네? 호시님이 와야 딸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딸은 호시님에게 받지 않고 원수에게 딸을 받아라. 원수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 인생을 망친
그 장본인. 여기서 마이라르다. 스마누. 장비 등용하세요. 아이 실패했네. 아노모노나레바 가나라즈야. 요크소 마이라르다. 하나. 괜찮아. 그건 버린 거예요. 요크소 마이라르다. 오. 저걸 먹고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닐 거예요. 조조랑 싸우려고 하는 거라서 제가 버린 거고. 요크소 마이라르다. 한. 어이 자꾸 실패해요 그거를. 아 간홍이 더 등용이 안 되네요. 관우가 순찰인데 관우가 등용을 한번 해봅시다. 始めるぞ. 강은초가 부. 제가 출병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이 임무하고 있는 걸 해제 이렇게 하면은 친밀도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출병으로. 아노모노나레바 가나라즈야. 관우를 갔다 오게 하시고 관우가 오면은 친밀도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병 훈련을 조금 하고 있을게요. 始めるか. 그렇죠. 조조 쪽으로 가는 거죠. 유비님이 동맹을 하고 있는데 유비가 독염하고 동맹을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태사자 먹으러 갑니다. 우리 관우 장비가 있어가지고 태사자 충분히 먹을 수... 아, 이 조우는 왜 왔어? 태사자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관우도 실패했네. 고났다가. 관우까지 실패할 정도인가요? 술을 또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좀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스마루. このような 결과となりました. 감사의 極み. 동탁은 양양까지 진출. 평원 조사. 루카우소. 빠르게 이동. やるとしよう. 나름 되게 치열하게 싸워요. 이자. 조조 땅도 몇 개 남았나 봐가지고 막타 노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동탁이 양양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허창을 동탁이 먹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야, 피를 왜 안 지켰어? 이거 보세요. 지금 허창을 동탁이 먹었기 때문에 조조가 땅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막타도 가능합니다. 이크카. 그리고 공격 전에 원수의 딸을 요크소 마이라르다.
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관우가 와서 이제 6명이죠? 6명 남았어요. 욕소 마이라레다. 뭐야? 욕소 마이라레다. 관우 딸은 30일쯤에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7 8 9 10 욕소 마이라레다. 그럼 1일 욕소 마이라레다. 일일도 아니다면은 5일에 그렇죠? 요령 갑시다. 마지막 부인 와. 통솔 110에 무력 90이에요. 통솔 설마 100을 달고 나왔나요? 와. 딸은 딸은 관우 딸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통솔 100에 무력 90 군신. 아, 지려버렸네요. 귀모까지 또 달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데요? 이러면 제가 귀모가 2단이 됐죠? 요건 잘 안되고 공격을 나갑시다. 어디부터 갈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